이재명 대표가 결국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.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. 18일간 진행된 이 대표의 단식은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. 당장 제1야당 대표 신분인 이 대표의 건강을 해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회 내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자해소동 등 극단적 갈등을 야기시켰고 정기국회를 민생이 아닌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놓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. 지난주 진행된 대정부 질문 또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 모두 정부를 냉철하게 견제하고 또 건전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야당의 무대입니다. 부디 건강을 회복한 뒤 이 대표가 그런 제1야당의 대표 자리로 돌아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을 비롯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이 대표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.